이 충원각에 이 중간에 있는 저 기와는 다 기계인데 저 위에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스카이라인 그쪽은 그건 사람 손으로 빚은 기와예요. 그러니까 선이 좋잖아요. 비정한 선이 아니고 저 중원각에 정문에 들어오는 저것은 옛날 기와를 썼네요. 이 사람들도 여름 천막 끝에 나무도 니스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지만 니스칠 하지 않고 본연 그대로 나무가 너무 현대에 막 물이 들어가서 니스칠하고 번들번들하고 천박해 보여. 정자도 보면 오래된 정자는 그 세월의 풍상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그 신흥 재벌들 보면은 아주 값싸 보이잖아요. 막 명품으로 들고 번들번들 그거 하는데 이렇게 윤선도 고택에서 느끼는 것은 그 이 가문의 철학대로 검수하면서도 굉장히 기품이 있고 그런 게 그 고택에서부터 다 드러나네요. 중원각. 윤선도 고택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.